둘, 셋. 피달로카. 안녕하세요. 트라이브입니다. 오늘 우리 미니 팬미팅 한박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오늘 MC를 맡은 송소입니다, 여러분. 와~ 그러면 우리 프로도 추우니까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첫 번째 토크 시간이에요. 근황을 알려줘요 시간인데요. 저희가 컴백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크루들 만나서 기분이 어떤지 각자 우리 한 번씩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는 요즘 약간 쿠키 만들기 이런 만들기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 곤란하네. 그러면은 연습을 저희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로 진짜 많이 했는데 하루에 영상을 한 4개씩을 찍었어요. 맞죠? 곡별로 엄청 많이 찍었어요. 곡별로 거의 2번씩은 찍어서 막 피드백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진짜 열심히 앨범 준비를 했답니다. 짜잔. 네, 저는 한동안 빵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저희 멤버들끼리 트레이닝 곡을 맞췄잖아요, 또. 아, 맞아요. 그 트레이닝을 맞췄는데 아직 빛날이 안 와가지고, 네, 입질 못했는데 요즘 저희 멤버들끼리 뭔가 다 같이 맞추는 거에 빠져가지고 계속 서로 뭘 또 살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태연이 씨는요? 저쪽 마이크예요. 되게 막 보세요. 저는요, 저도 계속 연습했는데요. 낮에는 보컬 수업하고 한국어 수업하는데 오후에는 단체 연습해요. 그리고 요즘은 저는 6회에 빠졌어요. 진짜 6회 중독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오늘 점심도 6회로 먹었어요. 와우. 네, 저는요 일단 트루분들 생각하면서 지냈죠. 정답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에도 가고 또 항상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진짜 트루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는 진짜 하루에 거의 진짜 하루 종일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준비할 수 있었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황을 알려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왔습니다. 저희는 좀 사실 우리 트루들한테 맨날 버블을 통해서 얘기해가지고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여러분? 네, 트루들이랑 이렇게 함께하고 음악방송 계속 준비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저는 동물에스를 꺼져가지고 맨날 집 크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맨날 나무 흔들고 이런 게임에 빠졌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지안은요? 앞에 멤버 다 얘기했는데요. 제가 뭘 얘기해야 되죠? 연습하고 열심히 한국어 수업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버블에 빠졌어요. 트루드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나고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 근황은 어떠셨어요? 우리 보러 다니기? 아, 최고인데? 진짜, 오, 많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에요.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토크로 가볼게요. 두 번째 토크는 소원을 말해봐 0인데요. 우리가 한 명씩 쪽지를 뽑아서 팬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코너예요. 이거를 저희가 미리 트루분들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원도 있고 트루들이 궁금한 점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받아왔으니까 한번 소원을 좀 부탁해볼까요?
네, 우리가 한번 한 장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이거 켈리 언니 반지 만든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우리 오늘 켈리가 만든 반지 하나씩 착용하고 있어. 재밌었어요. 제 질문 읽어봐도 될까요? 오늘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그 형 이름 뭐지? 형이 아니요. 왜요? 오늘 좀 귀여워요. 어떤 점에서요? 되게 카리스마 있다 생각했는데. 좀 귀엽지 않아요? 아니, 뭐 맨날 귀엽긴 하지만 오늘 한 2%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왜 2%밖에 안 되죠? 원래 좀 애매한 게 재밌잖아요. 감사해요. 그럼 다음 제가 뽑아볼게요. 네. 여기 질문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재밌어 나왔으면 좋겠다. 녹음을 하거나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겪은 재밌는 일이 있었냐고. 재밌는 일? 뭐가 있었지? 나는 진짜 많아. 난 없는 것 같아. 아, 저요. 그거 있어요. 그 뮤비 촬영할 때 소원이 신에서 시리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뮤비 촬영했을 때 제가 거의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여서 너무 배고파서 그 시리얼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아, 원래 시리얼 맛이 이런가 보다 했는데 뮤비 다 찍고 갑자기 소원이가 얘기하더니 언니 그거 유통기한 지난 1년짜리 지난 시리얼인데 그거 먹었어요 이러고 해가지고 처음 근데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거의 우유에 타놓으려고. 어쩐지 그런지 배가 아파. 그러면은 뽑아볼게요. 궁금해 빨리 뽑아줘. 숙소에서 가장 활발한 멤버는? 숙소에서는 아마 소은이? 인정. 사실 요즘은 가끔 후은이 때문에 잠 못 자요. 여러분 좀 많이 혼내주세요. 옆방 같이 다 들려요. 진짜 그 일 하나가 발생하면 계속 그 일 얘기하고 와 진짜 새벽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 픽업 2시간 전에 그때 빨리 자야 됐는데 계속 그 찡찡거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거든요. 애교라고 하던데 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잠잘 시간 지켜주세요. 네. 다음. 저는 미리 뽑았는데 YOUNGDRAVE 부분 수어를 했잖아요. 저희가 드라이비가 직접 가르쳐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갑자기 수업이 됐네요. 이거 어려운데? 자, 여러분 어른성 드시고요. 일단 Y 가 이거예요. 잘 안 보여서 Y or U 하고 그대로 접어요. 이게 N G 이 G가 조금 어려운데 약간 이거 있잖아요. 총을 총통 구부린 이 느낌. 맞아요, 그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이게 YOUNG 이고요. 이제 T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빼꼼 해야 돼요. 이게 T R I B E 이거 진짜 우리 외우는 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잠깐만, 그래서 외우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Y, O, U, N, G, 4, 4, D, R, R, B, E. 근데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잘한다. 어떡해, 저희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다음 저희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비 하면 무대 장인이잖아요. 매번 최고의 무대였지만 그래도 그중 이 무대만큼은 내가 최고였다 하는 무대는 어떤 무대였나요? 혹시 이 무대는 너무 아쉬웠다는 무대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나에게 물어본 거였구나. 내가 최고였다?
아니요? 저는 데뷔 무대요. 중중차 인트로에서 저 한 바퀴 돌고 공중부양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못 보신 우리 트루분들, 베이비 트루분들도 한번 저희 중중차 퍼포먼스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저희가 지금 나올 수 없는 그런 풋풋함과 파워풀함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네, 진짜 그 무대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더랜드 무대 계획은 없나요? 위아양 다음으로 많이 듣고 싶어요. 이 질문인데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뽑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뽑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의 트라이비 스타일과는 다른 느낌이 희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신입 트로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요? 감사해요. 신입 트로와 함께 진행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을까요? 이거 제가 한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 말해도 될까요? 저 약간 트로들하고 그룹 하고 싶어요. 약간 학원 다니는 트루들이나 일 다니는 트루 앞에 찾아가서 귀갓길 같이 해줍니다. 5월? 그거 아니면은? 그거! 혼자 먹는 트루들한테 몰래 가가지고 뭐?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런 콘텐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저인데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어요. 오! 저는 요즘 스테이 투게더도 좋아했었는데 저는 원더랜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뭔가 킬리언니가 말하는 게 뭔가 이해가 됐어요. 원더랜드가 좋고 특히 좀 손이랑 제 파트가 좀 멋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멤버별 자신이 생각하는 신곡 위하여 가장 좋아하는 공연 파트가 궁금해요. 멤버별.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요? 누구부터? 좋아하는 부분. We are young, 아무도 우리 못 말려. 이 부분 제일 좋아요. 저는요, 뭐 아차라고 관심 no thanks 아마 눈치 always 어디 가는 내 얘기 분번 문제 어쩌네 attitude 라는 파트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아아 쓰고 좀더 믿어볼래 아아아 이처럼 묶어 뛰어볼래 이 파트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파트인가요? 저는요 오늘이 지나고 노력을 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nd the boy is mine 그 손선 언니 파트가 제일 좋아요. 어디요? And the boy is mine. 오, 보기 좋아요? 네,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And the boy is mine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거기요. 나나나 불러줄 줄 알았는데. 언니랑 부를 줄 알았지. 시작. 나나나 나나나 여기 좋아요.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다들 자기 파트 고르네. 그럼 저 자기 파트 고르겠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오잖아 여기 지금의 순간에 나 이 파트 가사 되게 이뻐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요? 미아영으로 컴팩트한 트라이비 멤버별 가장 부르기 어려운 저는 자, 이번 웨이브 활동에서 예능 프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 벌써 라디오 방송만 3번 정도 나갔지? 멤버들이 애교나 개인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 혹시 준비 중인 개인기나 개인기가 있거나
아직 모여주지 않은 개인기가 있다면 살짝 모여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었는데, 아, 개인기요? 개인기요? 개인기 많죠? 아닌가? 개인기를 진짜 보여줘. 맨날 맨날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걸 보고 싶어요? 말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귀염이 소개해주세요. 귀염이 소개해주세요. 있잖아, 미안해. 미안. 미안해 챌린지? 일본어로? 아, 또 트루드를 위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했던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아주 칭찬해요. 미아요, 내 파트 다른 멤버가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츄루한테 그 물어볼게요. 누가 하는 거 제일 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해요. 느린 사람이 봐요, 빠른 멤버를 자신 있나요? 자신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여보세요. 미나리 비운디 사라지네 찾지. 어 왓챠 조심해 숟가락들 여기저기 모이네 엄마 아차르고 관심녀 안 봤는지 웨이스 어디 가는데 얘기 분분 문제 어찌네 에리튜드 그려져 있는 생굴은 누구 작품인가요? 생굴이 뭐죠? 아, 약간 구름, 구름 같이 생긴, 아, 구름 같이 생긴. 아, 이거 약간,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그 사람이잖아요. 딱 봐도 소은 언니잖아요. 다워서 너무 귀여운 것 같네요. 네,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영으로 끝나야 함. 너무 좋아 영. 이렇게 예시까지 해주셨어요. 와, 센스. 오. 그럼 나는 모든 마음을 담아. 질문을 성사 언니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성사 언니가 성사랑을 거쳐서 많이 아팠는데요. 막상 활동 시작하고 무대를 보니 철없는 컨셉과 너무 잘 어울리는 성사랑인 것 같고 너무 귀여워요. 성사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오히려 저야. 혹시 가다도 위하여 활동 동안 계속 성사랑 약속 유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성사 언니 성사랑만큼 목표가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다행인 게 저희가 철없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그거 아시죠? 여기 다리 다치거나 팔 다치면 여기가 친구들 낙서 해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게 딱 생각나서 낙서를 했는데 걱정 마세요. 막방 때 스페셜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벌써 준비 시작했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나요? 저기요? 네! 네, 다 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특별한 시간이에요. 2주년 폴라로이드 뽑기 타임입니다. 네, 60 이름까지 있고 마음에 드는 거 보고 내보는 거 뽑힌다는 사람은 와서 보고 한번 확인 받고 멤버들한테 가서 보는 걸로 할게요. 와서 보는 척 듣고 멤버들한테 바로 달려가지 않기. 네. 폴라로이드 뽑기. 제가 얘기해 주시면 안 뽑을 거예요. 60번까지 있대요. 60번, 62번? 62번까지 있는데 벌써 랜덤으로 뽑을 건데요. 아, 긴장되죠. 긴장되네요. 겹치지 말아야 될 텐데. 좋아요. 네. 개인 콜라 어떤 분
됐어요. 19번. 19번. 부처님께 번호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9번. 저기 앞으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는 19번을 불렀으니까 뒤쪽으로 가볼게요. 60번에서 빼죠? 62번. 그렇다면 저는 40대부터 불러볼게요. 47번. 47번도 주신가요? 와! 와! 축하드려요! 이거는 저랑 미래의 토끼 포즈 유니폼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50에서 60? 미래랑 현빈이가 갖고 싶은 날 붙여줬어. 진짜? 아, 그래? 빈속이 좀 많네. 그거를 근데 그럼 저 60 몇 번까지 있었어요? 62번. 62번? 그러면 저는 58번. 아, 좋다. 58번. 와, 축하드려요. 이게 마지막이죠? 이거는 단체 폴라로이드예요. 자, 그냥 제가 랜덤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맞았어요. 풀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러면 다시. 좋아요. 그러면 제가 제가 지금 제가 한국에 온 나이가 14살이거든요 14번. 와, 축하해요.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웃음 소리가 들려요. 아직 아직 끝이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2주년 콜라로이드 뽑기는 끝났습니다. 아, 플래시다 뜨는데. 이제 여러분 추우시죠? 아니요. 안 추워.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추워. 거짓말. 그러면은 소은이가 팀 정해주세요. 자, 시크하게. 콧물이 건강했어요. 콧물이 건강. 시크하게. 오늘의 비주얼, 오늘의 액세서리와 케일리 헬리 슈, 오늘
그러면 귀여운 포즈. 세상에서 제일 깜찍하고 귀여운 포즈가 있어요. 상큼하고 빨리 해주세요. 머리 자랑해주세요. 머리 자랑해주세요. 아, 머리를, 아, 청으로. 회의 많이 해요. 고시하시는데요. 회의 많이 하시네요.
5시부터 비 아니면 눈이 내려오는 예정이었는데 무사히 이렇게 날씨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이 팬미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저희가 활동을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만날 기회 많으니까 그때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기 걸리지 않게 집 가서 사과탕 하나씩 드세요. 사과탕 네. 사과탕 드시고 건강 네. 잘 챙겨주세요. 사랑해. 会えると思います。なので、たくさん会いに来てください。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ねー。